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해임 반대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인 레인보우 리턴즈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연합, 일사가구 구국 목회자 연합 등과 함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와 목회자, 신학생 등이 모인 자리에서 조우경 대표를 포함한 여만섭 원장과 윤치환 목사 등은 총신대 이상원 전 교수 해임권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발표하고 총신대학교 측의 해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의 부당한 해임권은 분명히 신학교 안에 동성애 반대 강요를 없애려는 악한 탄압입니다. 그래서 그런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상원 교수님이 꼭 위치가 회복되고 한국 신학교 안에 동성애 강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마음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